그래서 월드님은 가리보셨나? 이쪽으로 서가지고 한숨을 쉴 때도 있었어. 대관님 저 철치 한번 찍으시. 좌우에 나누어 올립니다. 한결같이 도식에 의거하였습니다. 제기와 제수의 진서는 다른데 오늘 재앙의 제물은 태상지에 의거하여 진설하였습니다.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중과께, 즉 약과 대비와 환자가 5개, 자식 5개, 과실 6개, 그리고 9가지의 떡과 면 1개와 탕 2개를 진설하였습니다. 괴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. 네. 낙성이죠. 향을 향하는 의도는 향을 발전. 문장이신 이보흥 문화원장님을 인사 올리겠습니다. 힘을 잃은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.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오늘 또 우리 동양회를 비롯해서
모아야 될 그 지점에 와 있어서 운행사를 하면서도 상당한 괴로움을 겪었고 앞서 아쉬움이 있다는 그 일과 마찬가지로 좀 더 강한 동양의 지장래가 될 수 있도록 뭐가 있다고 하고 우리 남양주 시민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동양회가 지장래가 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요. 함께 건강 잘 지키시고 코로나 사태나 참 원만히 극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남양주 문화원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다음은 우리 홍관 말고 기사들을 일일이 소개해드리고 지나 다음은 이제 그 외부 인사 인사님들 몇 분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. 이제 전주시 대동동약원의 주영구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전주시 대동조경군 서구 부이사장님 오셨습니다. 다음은 고농농자파 및 창공농보양의 개영국 이사님 나오셨습니다. 도경군의 유석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.